저 내일 공연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느냐? 디지털 아웃을 뽑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디지털 아웃을 내일 공연인데 뭘 어떻게 뽑아? 그래서 기왕 살려고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사버렸습니다. 네. 담당자가 제주도 휴가 중이었는데 불구하고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디지털 아웃이 있냐고 물어봤냐면 송출 업체가 그냥 업체가 아니라 공중파입니다. 어느 방송인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의욕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 계셔서 디지털 아웃 신호 게다가 스페시픽하게 그 포맷도 정해졌습니다. 마디가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카드를 그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요 마디카드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S마디라고 합니다. 이른바 슈퍼마디라고 하죠. 자, 슈퍼마디카드입니다. 자, 요 슈퍼마디카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96kHz 128채널의 오디오를 128트랙이나 96kHz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기능이죠. 그래서 그냥 구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일단 저희 사야 되니까 답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아, 똘똘하게 생겼네. 아우, 야, 이거 뭐야. 네, 이렇게 BNC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옵티컬 많이 되어 있고 출력도 되게 많아. 자,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십자 드라이버를 갖고 왔습니다. 자, 필립스 드라이버. 됐습니다. 자, 그 아까 저 스위스 제 10조 드라이버요.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적당히 조여져 있는지만 키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슈퍼 마디카드입니다. 마디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마디는 멀티채널 오디오 디지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BNC, 동축 케이블로 전송이 됩니다. 75옴 동축 케이블로 전송이 되고, 그 옆에 있는 거, 링크라고 보이는 거는 바로 그 옵티칼입니다. 옵티칼도 되고 그 다음에 코엑시알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마디가 네트워크 오디오냐 아니냐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무대명 시험을 봐서 떨어져 봐야 아실 겁니다. 네트워크 오디오가 아닙니다, 마디는. 자, 그리고 이 슈퍼마디는 64채널이 아니라 128채널이 전송되는 겁니다. 128채널 이제 아셨죠? 128채널 96kHz 그렇게 전송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서피스, 즉 화면에는 이 마디카드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이용했는데 자, 여기서 카드를 썼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지금은 스테이지 렉이 64채널입니다. 그래서 64채널 들어온 걸 64트랙으로 녹음하고 싶다면 48kHz로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콘솔 안, 내부는 워드가 96kHz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널로. 근데 콘솔 밖으로 나가는 워드 클락이라든가 또는 콘솔 밖으로 나가는 이런 마디 신호라든가 콘솔 밖으로 나가는 AS EBU 신호는 전부 다 48kHz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자, 그러면 마디 신호가 지금 바깥으로 이제 나갈 텐데요. 저는 지금 요 5번 채널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5번 채널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O를 가시면 여기 보면 포트 4번이 있습니다. 포트 4번에 연결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포트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 4번, 포트 5번 이런 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믹스 아웃이나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 인풋이 이렇게 있고 포트 3번 안 나오죠, 인풋은. 자, 아웃풋을 해보면 이렇게 포트 4번이라고 나오는데 포트 4번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1번부터 마디 아웃을 이렇게 쫙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4까지 출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마디는 48kHz일 때 64개의 채널을 내보낼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내보내는 거 역시 BNC 케이블 하나로 내보내고요. 또는 옵티컬 케이블 하나로 나가고요. 받는 거 역시 64채널 48kHz BNC 케이블 하나나 옵티컬 케이블 하나로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는 옵티컬 케이블, 그 근거리를 사용할 때는 뭐 코엑시알 케이블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옵티컬이 아니라 코엑시알 케이블로 64채널을 갖다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한영애 씨, 예, 한영애님 내일 노래하실 건데 이 채널을 지금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해놨어요. 그러면 실제 마디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겠어요. 이렇게 1대1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요거 패치 이렇게 누르고요. 여기 이렇게 잡고서 요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패칭이 됩니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디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요거는 제 이제 마디 레코더입니다. 자, 요거 제 마디 레코더예요. 자, 제 마디 레코더고요. 지금 입력을 보면 입력 1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디 1번부터 마디 5번까지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마디 64번까지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마디 BNC로 들어온 거죠. 자, 신호 들어오고 있죠? 네. 마디 신호 잘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요. 마디 48kHz 인식도 잘 되고요.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내일 방송국에서 멀티채널 디지털로 마디로 이렇게 딱 달라고 오면은 그냥 저는 BNC 꽂아가세요. 1번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저는 여기다가 이제 광연악을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신호는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마디 이렇게 편해요. 마디는요,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서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가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에러라든가. 근데 마디는 정말 좋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공연에서 뵐게요.